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쇼양에 운영하고 있는 권종훈 사장입니다. 매장 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매장은 양고기, 양고치를 전문점으로 하는 그 구이 전문 가게거든요. 이건 어떤 구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갈비입니다. 이거는 등심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구운 소금이거든요. 그건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그 소고기 기름이거든요. 소고기 기름인데 이걸 왜 바르냐면요, 그 잡내가 약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잡내를 소고기하고 그 만나면은 잡내가 없어져요. 우와. 예. 아하. 어떻게 여름에 안 더우세요? 뭐 그래도 손님 오시면은 하나도 안 덥습니다. 예. 그래 이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되거든요. 우와. 중국은 혹시 가보셨나요? 중국 비슷한 곳은 많이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냐면 저기 중국의 대림동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가게 비법 소스구나. 예, 비법 소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라서 한번 더 구워줘요. 이렇게 해서 불맛을 또 한번 더 익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즈닝이라는 소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쯔란이라고 하세요. 많이 들어봤다. 예, 이제 중국에 가시면은 나무 꼬쟁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길거리에 보면 꼬쟁이 이렇게 들고 다 뜯으세요. 아~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재현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 된장국은 원래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다른 맛이 좀 날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국식 된장찌개에다가 고추식 기름을 넣었어요. 쇼자빙이 뭐냐면은 그 중국의 밀전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전병.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드리거든요. 식기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갑자기 맛있게 들어와가지고 턱 잠기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르면은 살치살이라고 하고요. 아, 맛있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등심만 있는 부위는 프렌치 렉이라고 양 중에서 최고 비싼 부위가 이제 이쪽 부위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뜯어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드리는 거거든요. 초발할 때 저희가 이제 겉에다가 그 불맛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육즙을 가다듬는 역할을 하는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정도 됐을 때가 구이는 최고 맛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장 소스에 찍어서 맨 처음에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 없어? 냉면구이. 아~ 이게 냉면에다가 계란 지단을 좀 입혀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야채하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나 여기다가 간장 소스에 찍어서. 맛있겠는데? 뭐? 진짜 맛있어. 이쪽 구이는 그 이겹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겹살은 육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살하고 비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그 저희 매장에서 그냥 이름을 룽고살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이 꼬지 하나에 양고기 한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특수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다섯 개는? 양 다섯 마리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게 부산에서는 저희 매장밖에 안 쓰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고요. 좀 아무래도 좀 빨리 구워야 되니까 불맛을 조금 익히면서 익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해줘야지만 가장 훌륭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아하!
다 됐습니다. 꼬바로도 이게 집집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 그 더 넣기 위해서 저희들 가게만 이제 특수 조리 비법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감해 가지고 장고기 먹을 땐 꼭 먹어야지. 비비를 위하여. 아니 부장님. 저희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매장 좀 방문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